아니 신규 차량이 또 나왔다고? 그렇다면 리뷰를 해야겠구만. 인터넷 남부산 드레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2인승의 캐런 프레비온이라고 있을 거예요. 가격대는 149만 달러부터 111만 달러까지. 이동수산 제형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정직해요. 4칸 4칸 1칸 반 그리고 3칸 조금 빨강색으로 구매 클릭. 여러분들 제 차량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캐런 프레비온.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 굉장히 독특하게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프론트 그릴이 아래쪽에 이렇게 달려있는데 뭔가 웃는 모양의 입 같아요. 그리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길쭉하게 되었는데 1칸 2칸 3칸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리고 본넷은 낮고 길쭉 해요. 휠베이스도 꽤 긴 것 같고 그리고 여기 포인트 직선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쿠페 라인이 진짜 시원스럽게 쭉 그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보시면 테일램프가 앞모습이랑 뭔가 비슷하죠? 길쭉한 디자인. 자세히 보시면 칸이 나눠져 있어요. 노란색, 빨간색, 흰색 이렇게 나눠져 있죠. 오케이. 이번에는 내부 한번 볼게요. 와 이게 옛날 차 같은데 내부 디테일 괜찮아요. 왼쪽에 있는 이거는 못 본 걸로 하시고 그리고 계기판은 이렇게 네모난 틀 안에 동그랗게 아날로그식으로 되어 있어요. 954,489? 뭐야 이거? 총품구 보시면 원형, 네모 그리고 얘는 이렇게 깎인 거.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이런 것들은 차라리 그냥 안 넣는 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오호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았습니다.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에게 탈값. 그렇지. 아니 생긴 건 옛날 차 같은데 엔진이 보통이 아니에요. 1, 2, 3, 4, 5, 6, 7, 8 캐런 슈퍼차저 V8. 그나저나 여기 거리가 좀 멀지 않아요?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뒤쪽 트렁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어요. 이 정도면 한 명, 두 명 얼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 이 차는 불빛이 노란색으로 나와요. 차량의 구동 방식 볼게요. 보시면은 구름 구동 오케이. 차량 스탠스는 내리고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출발 스타트! 보시면은 40마일 돌파 60마일 돌파 보시면은 80마일 돌파 보시면은 100마일 돌파했죠. 그리고 100마일에서 더 이상 많이 안 올라요. 핸들링 가볍게 한번 볼게요. 여기서 왼쪽 속도 안 줄이고 갑니다. 왼쪽 선의 각도 괜찮은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스포츠카가 아니라 쿠페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성능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 여기서 왼쪽 나이스 샷. 여기서 오른쪽 급격하게 바로 들어가죠. 여기서 바로 왼쪽 아주 잘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수기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프로, 브레이크 프로, 네 범퍼. 먼저 앞범퍼 종류는 4가지 스트리트 앞범퍼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뒷범퍼는 내 밑에 거. 그 다음에 엔진 블록 한번 볼게요.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레일 커버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가격대가 조금 비싸요. 종류가 엄청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스트럿 브레이스 보시면 종류가 21가지 이것도 성능에 그렇게 영향이 없을 텐데 어쨌거나 엄청 비싸요. 그 다음에 에어필터 진짜 이번 튜너 업데이트는 대단한 것 같아요. 브러쉬 V8 4K 매니폴드 달아줄게요. 엔진 프로 그리고 머플러 보겠습니다. 머플러 같은 경우는 티타늄 팀 머플러 달아줄게요. 다음에 팬더 1차 볼트 달아줄게요. 그리고 후면도 마찬가지로 볼트 달아줄게요. 인터쿨러 볼게요. 앞쪽에 보시면 뭔가 달리고 있죠? 대형 로고 달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이거는 네오라이트 글래스 달아줄게요. 이번에는 후드 캐치 보겠습니다. 이쪽에다가 레치 후드 핀 달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후드 볼게요. 후드 보시면은 진짜 기상 초대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전체 배기 스트리트 후드 달아주겠습니다. 경적은 음악에서 아무거나. 인테리어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맨 밑에 거 달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기판 볼게요. 코드 속도계 달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문짝 같은 경우는 여기서 카본 패널 달아줄게요. 다음에 시트 의자가 편해야 뭔가 달릴 맛이 나겠죠? 보색된 트랙 시트 달아주겠습니다. 그리고 핸들도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스프린터 프로페셔널 달아주겠습니다. 다음에 롤케이지 제가 원래 이건 잘 안다는데 패딩 전체 롤케이지 달아줄게요.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블랙 라이트 달아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징 보겠습니다. 이런 차들 같은 경우는 달리는 것을 어필해야죠. 쇼핑 리스트 달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러는 카본 미러.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무광 블랙 달아줄게요. 그리고 2차 색상은 레드. 다음에 트림 색상 같은 경우는 레드 달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액센트 색상 건드리지 않을게요. 지붕 튜너 루프 달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스커트 같은 경우는 맨 밑에 거. 다음에 스플리터 그렇죠 이거 달아줘야 돼요. 카본 스트리트 스플리터 달아줄게요. 이번엔 스포일러 볼 건데요. 보시면 스포일러가 전체적으로 전부 다 큼지막하네요. CSC 마운트 달아주겠습니다. 이번엔 차광띠 이런 것도 원래 잘 안 달긴 하는데 블랙 파워 달아주겠습니다.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보시면 캠버가 살짝 나와요. 트랜스미션 프로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스탠스는 내린 상태고요. 제가 드라이브 한번 해볼게요. 스타트 처음에 휠 스핀 살짝 있습니다. 살짝 바로 왼쪽. 와 핸들링 좋아요. 여기서 바로 오른쪽 나이스샷. 제가 운전하면서 느꼈는데 이 차량은 브레이크가 진짜 좋아요. 제가 쌩쌩 달리다가 급브레이크 한번 밟아볼 거예요. 여기서 브레이크 정지선 안 넘었죠? 여러분들 이번에는 제가 장거리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아니스 레무스 캐런 썰트나레스 클래식 딩카 RT3000 출발! 와 저 빠른 차 진짜 빠르네요. 저게 뭐였지? 어쨌거나 제가 지금 2등. 뒤에 보시면 저기 노란 차랑 그리고 저 차 못 따라하고 있어요.
아마 제 앞에 있는 게 뭐야 이거. 제 차량 같은 경우는 초반 가속력은 좋은데 뭔가 최고 속도가 살짝 아쉬운 느낌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120마일 정도. 그리고 여기에서 속도가 더 이상 오르진 않네요. 3등 자 1등은 RT3000 그리고 2등은 캐런 썰튼 RS 클래식 그리고 3등은 제 차. 여러분들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직선도로보다는 코너가 많은 곳에서 빠를 것 같아요. 출발 하트! 출발 하트! 나오세요! 오 마이 갓! 지금 포르쉐 1등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데 아 저기 지름길이 있었구나! 아 생각해보니까 이쪽으로 와야죠 이쪽으로. 여기서 속도 줄이고 왼쪽으로 출발 하트! 그렇지! 하이어 한번 갔습니다! M2 다음에 여기가 지름길이에요. 이쪽 속도 줄여서 왼쪽. 아 분명히 자동차 성능은 진짜 좋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길을 헷갈려가지고 뭔가 좀 문제가 생겼군요. 기랄님 1등, 공호공사님 2등,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3등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셔! 다음에는 오렌지볼을 가지고서 축구 한번 해볼 거예요. 팀을 두 개로 나눠서 한 팀은 오렌지를 물에다가 빠뜨리고 나머지 팀은 그것을 막는 거예요.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우와 왜 두 개나! 일단 갑시다! 아이 갑자기 이게 왜 갑자기 두 개가 되는 건데 공으로 밀어! 공으로 밀어 빨리! 오케이. 빨리 밀어! 어? 여러분들 하나만이라도 물에 들어가면 승리! 하나만이라도 물에 들어가면 승리! 하나만이라도 이거 출발! 빨리 가! 빨리 점프! 이쪽으로 밀어야 돼요. 이쪽으로 여러분들 거의 다 왔어요. 좀만 더 가면 돼. 좀만 더 이쪽! 배치였나? 2미터만 더 땡땡땡 세팅팀 승리.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핸들링도 좋고 브레이크도 좋고 가속력도 좋아요. 대신에 최고 속도가 살짝 아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